말상도 덧덤실 신나는 우리 춤이 하도 성수나 연애도시 너는 사람 연변이 좋아 고향으로 돌아오네 조상들의 빛담으로 가온 우리 연변 백이민족 모여 사는 우리네 연변 여기는 나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국의 방방곡곡에 붉은빛 축복이 물결 치는 7월인데요. 전국 각종 인민들의 축복 속에서 당 창건 백돌술 성대에 맞이한 중화대지는 환희와 열기로 들끓고 있습니다. 고향 인민들은 조국 발전의 위대한 여정을 돌이켜보고 번영 부강의 희망한 앞날을 바라보면서 조국 건설과 고향 건설에 힘다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여창아마당에서는 환호와 축복 속에서 아름다운 고향의 번영 발전을 찬미한 노래들로 마련했습니다. 네, 그럼 첫 순서로 우리 함께 노래 고향꿈을 감상하시면서 조국의 아름다운 미래를 그려봅시다.
정도 천태 요구르트 유한 회사의 리계화 총경비가 보내온 영상 편지입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청도 텐타 일로도 식품 유한 공사 총경비 이계화입니다. 저는 회사를 대표하여 전국 각지 일선에서 힘차게 달리시고 있는 요구르트 가족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든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노래 한 곡 올리겠습니다. 해변이 아리랑입니다. 네, 그럼 정도 천태 요구르트 유한 회사의 모든 직원들이 맡은 바 일터에서 힘차게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라면서 노래 해변의 아리랑을 보내드립니다.
한국 서울에 있는 리미자 씨가 연기 시에 있는 오빠들에게 보내온 영상 편지입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이미자라고 합니다. 한국에 온 지 온 17년째네요. 코로나 때문에 오빠들 보러 못 가고 너무 죄송하고 미안해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계근 둘째 오빠. 2년간 뇌졸중을 앓고 있는 큰오빠 때문에 고생도 많았는데 5월 초에 돌아가시는 큰오빠 뒷정리를 한국에 있는 자식과 형제들을 대신해 혼자 너무 고생했어요. 코로나로 인해 가도도 못하는 자식들과 형제들 모두가 오빠한테 죄송해하고 있어요. 둘째 오빠 설상가슴으로 또 사고로 병원에 있다 하니 어쩜 좋아요. 둘째 오빠를 이번에 명춘 오빠가 와서 많이 도와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항상 오빠 곁에서 고생하시는 둘째 형님도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이계근 오빠, 이명춘 오빠, 둘째 형님, 오빠들 뒤에는 자식과 형제, 조카들이 있어요. 나는 오늘 오빠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으로 한국에서 가도 오도 못하는 자식들과 형제들을 대신해서 오늘 연맨TV 요청 한마당 프로를 통하여 노래 한 곡 신청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오빠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네, 그럼 리미자 씨의 오빠들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노래 그림 같은 내 고향을 보내드립니다.
7월에 들어서니 들에는 푸른 벼파도가 넘실거리고 산에는 열매가 주렁주렁 무르익고 있습니다. 절강성 항주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기옥 씨는 여름이 되니 고향의 푸른 산천이 그리워 난다면서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박기옥 씨의 고향 왕청현에는 가족과 친척들이 살고 계시는데 요즘도 농사에 박차를 가하고 계실 부모님을 생각하면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께서 우리 요청하마당 프로그램을 감상하시면서 잠시나마 안방에서 힐링의 시간을 가져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소품 동고동락을 요청해왔습니다. 요청한 소품을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11시 다 넘어가는데 손님들이 들어올 때 됐는데 좀 있으면 예, 손님들이 막 들어올 겁니다. 그럴까? 예. 어머, 손님이 왔습니다. 야, 그래도 맛집은 이 집이 최고지. 야, 미선아. 잘 있어? 아이, 난 또 손님이 왔는가 했더니 아이, 어째 또 왔어? 야, 그래 나는 손님이 아니야. 어? 야, 오늘 점심에 우리 동창들 모이자고 해서야 내가 다른 데 가서 돈 팔면 어떻고 차라리 너 집이 와서 내 상꺼도 올려주고 시루 붙여주자고 여기로 왔다. 아이고 시루 붙여줄라 시대배 싹 날아나겠어. 야, 저 정말 야 기분 이상하게 말한다 야. 야, 솔직히 말해서 나도 이 식당의 절반 주인이다. 그러니까 더 문제란 말이오. 아,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장사 다 해야 되는 판에 맨날 와서 외상놀이 마음 어떻게 내 살아로. 야. 야, 그거는 내 수익금에서 자르면 되지. 야, 니 네 정말 야, 옛날보다 정말. 많이 변했다. 어? 야, 니네하고 이러면 아이 되지. 지금야 집세도 이전 석 달째 밀렸어. 그리고 대출금도 못 물고. 난 이전 이 집주인이 그림자만 봐도 그저 다리 후두둑 떨린 게 정말 못 살겠어. 못 됐다 살겠어. 됐다. 내 그럼 우리 동창만을 여기서 아예 하면 되지. 이거 하든지 말든지. 여기로 오지 말라. 우리 자리 옮기자. 그래다가 그 부사금 3만 원은 불세를 빼달라고 하면 큰일 나겠습니다. 아이고 걱정 다 하지 마. 저 사람이 젊었을 때야 나를 얼마나 좋아했지야. 내 집이야 이 미선 초대부 집부터 꾸린다니까 제일 먼저 돈을 손대라며 난리제요. 저도 살아
하는 게 간대서 그렇게 하겠어? 있어. 엄마, 손님이 왔습니다. 아유, 네 집주인이 목소리요. 또 집세 받으려고 왔쟨가? 예, 아줌마 난리 들었어. 이야, 뭐든 무서워. 예, 덕분이요. 얼른 여기 앉았어. 야. 그래, 그 집에 아줌마 건강이라 어떻습니까? 아이고, 그래서 약을 억지로 비치는 게지 뭐. 요즘도야 그 병원 신세를 제때 또 한 7,800원 썼다. 아무래도 또 입원한다 소리 날 것 같소.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배달 주문은 두문두문 들어오는데 배달할 사람도 없고 여지간에는 어떤 때는 그저 예, 손님이 한 상도 없었구만. 에이, 정말 답답하세요. 이 코로나니 뭐 이제 이게 빨리 없어져야 모든 게 정상으로 회복되겠는데. 예, 그러게 말했구만. 가만 있어야. 야, 무식해라. 소염제를 사가지고 오라고? 야, 알았어. 내 인증 사가지고 갈게. 내 우리 노친한테다 약 사다 주고 다시 올게. 예, 예. 야. 어제 또 온다. 나는 이 집세를 어떻게 해라. 사장님, 아이 저 뭐 하늘이 무너져도 소산할 수 뭐 있다고. 너무 걱정하시네. 어제인가? 무슨 할 말이 있을까? 내야 오늘은 말을 해야 되겠어. 무슨 말인가 말하셔. 그래서 얘 나를 저기 내쫓지만은 된다. 제 알다시피야 요지간에 영업이 아이들제구먼요. 예. 그래서 글쎄 이달에는 제 월급 주기도 힘들단 말이오. 그래야지 됩니다. 그래서 말인데 요 코로나 때가 때까지만 집에서 좀 휴식이 많이 되겠어? 야 사장님, 나를 내쫓지 마셔. 사장님, 나는 우리 아들 공부도 시켜야 되고 우리 엄마도 알차야 뭐니까. 사장님, 그럼이 이번 달에 월급이 그래서 날 조금만 주셔. 그리고 다음 달엔 절반만 주면 된다. 야 사장님, 우리 집에서는 내 일을 아이 하모 아이 되제 뭐니까. 나도 그랬으면 좋겠는데야 정말 방법이 없어. 나도 사장님 사정 잘 아는데 나 우리 아들 공부 뒤수승도 시켜야 되고 우리 엄마도 약 아이스만 해야 되는데 난 어찌니까 그래 뭐.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신경질 나서 이게 더는 못 넘어가겠다. 야 미선아, 어째 또 왔어? 야, 우리 오늘 결판 내자. 뭐라? 네 내 투자금 4만 원 당장 내놔라. 미식해라. 지금 장사에 대해서 집세도 못 내서 봉원도 자르는 판에 그래 나는 죽으라는 게요? 야? 야. 그건 단 이사서이고 어쨌든 내 투자금은 내놔라. 아이 오늘 전화 어쨌다고 거기서 울며 그려. 아이 정말 해도 너무 암다. 야 정말 미안하. 내야 요 코로나만 끝나면야 아재를 꼭 쓸게. 아이 그게 아닙니다. 이부이 아이 정말 해도 너무 한 게 아닐까. 아 나도 먹고 살자까나 방법이 없어. 식다 영업 다해야 되는 판에 내 돈을 여기다 처였고 무슨 뭐 호망 썩일 일 있어. 차라리 어디 나가서 마스크 장사를 하든지 아니면 내 다른 장사를 해. 오빠 그래도 이전에 한 말에서야 오빠 하면 따르던 정이 있는데 오늘 정말 이래겠어? 야? 야 니 그래 그거는 기억하니? 어? 좋다. 그럼 우리 말이 났던 김에 제대로 하자. 우리 촌에 있을 때 내 너를 딱 하나 보고야 매년 겨울이면 산에 가서 1년 땔나무를 해다가 노지 마당에다 다 장재주고. 그건 내 다 아오. 어디 그 뿌이야? 우리 촌에서 선전대 같이 다닐 때도 그랬지. 네 밤에 혼자 다니는 게 무섭다고 해서 내 매일 자전거를 둘이 다 늘어 앉히고 다니면서
내 노로 얼마나 고마해졌니? 어? 그런데 니 내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니? 오빠, 내 그거는 다 아오. 무식해. 야, 내 오빠를 생각해서 그러는데. 생각하자고 더러웠지. 지금 뭐냐? 집에 아줌마는 한국에 가서 그렇게 힘들게 돈을 버는데 오빠는 여기서 맨날 술판이요, 마장판이요 하며 건강도 잃고 돈도 잃고. 오빠, 이제 좀 정신 차려. 뭐이라니? 모두 제이라. 오, 예. 저 아줌마, 어서 오십시오. 예. 야, 형호야. 어여, 마반삼매부. 어. 그래, 그동안 무사하. 어. 야, 저 복모인 어째 온다니? 아, 오늘 지금이야 영업이 아이 돼가지고. 어. 이 사자야. 어. 잘라는 거야. 이거 뭐, 로말. 나도 인전 정말 방법이 없었구만. 아즈바이, 아즈바이요, 집시를 거저 한두 달만 더 연장해주면 아이 되겠습니다. 야, 그러잖아, 내 그걸 냈어야. 아니, 저 사람 보소. 지금 투자금은 4만 원 당장 내라지. 나도 없으면 절순도. 그치구나. 야, 이놈아. 아, 어째려? 네 여기 앉아라. 어, 어째려, 그치? 여기 앉으라고! 아, 야, 야, 야. 아, 내 기름 앉지. 야. 내 처남한테서 들을라해. 네 외국 가서 악탁같이 벌어온 돈은 이 식당 로바 이거 꾸린다고 네 그 큰 목돈을 선뜻이 내놓은 거 네 그거는 잘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 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힘든 이대 와서 네 그 돈 내놔라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아이, 말이 이게... 되는가? 아 매부 그래 매부도 오늘부터 20세를 받지 마. 네 그 말 잘했다. 그러지 않아도 내 그 집세 내서 여기로 왔다. 야? 이거 뭐 로바 그 석담 밀린 집세하고 앞으로 영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내 집세를 한 푼도 안 받겠다. 그게 정말인가? 정말이야. 그런데 집에 아줌마 이 약비도 써야 되지? 너? 그거는 근심하지 말라 해. 우리 늙어이 둘이야. 퇴직금은 적어도 먹고 사는 데는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어. 예, 정말 고맙습구만. 예. 고맙습구만. 예, 감사합니다. 가만 있자. 로바이, 예. 이 복모의 월급이 몇 달째 밀렸어? 아, 이때까지는 다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부터 못 준다면서 나를 지금 나가라고. 난... 이거 로바이. 예. 그래, 우리 이렇게 하는 게 어떻소? 예. 내야 집세를 면제해주는 대신에 야 저 복모이도 자르지 말고 저 복모이 월급도 제대로 주는 게 어떻소? 됐구만 됐구만. 된다고? 예 됐구만. 감사합니다. 이거 뭐 해결됐어 해결됐어. 예, 감사합니다. 야 여보야 야 니서 오토바이 탈 줄 아냐? 아 야 내 촌에 있을 때 제일 먼저 오토바이 탔다. 그럼 됐다. 그럼 뭐 이제부터 무슨 술파요, 그 무슨 동창만해요, 마장티요 이런 데를 댕기지 말고 이 집에서 음식 배달하는 게 어때요? 예, 내 그런 일 어떻게 해요? 야, 니라고 어째 못하니? 야, 이 내부. 야, 아, 야, 내 할게, 할게. 정말이지? 야. 이거 뭐 하겠다. 내부. 그런데 내부 옛날에 무슨 일이 했대서? 야, 부처님 그건 어째 물어보냐? 아니, 내 딱. 알기스 받게 돼. 야. 그 지시 청년으로 녹초 내려갔다가 그 올라와서는 농구공사에서 일하다가 퇴직하려는 바에는 가도 판사소 서기로 했다. 그렇지. 그러길래야 오늘 여기 와서 일처리 하는 거 뭐이 감부티 그저 팍팍팍팍 났나? 喂你好哪位 人力资源社会保障局，什么事儿？为了扶持复工复产，我的贷款还款延期6个月。哎呀，你好，谢谢，哎呀，太感谢你了，阿子伯，우리 대출금은 예, 6개월이나 더 연장해준다고. 우리 중국어 보라. 80도 좋고 90도 좋고 일단 간염만 되게 되면 완치될 때
아버지 치료를 해서 내보낸다. 대단하다. 어디 그것 보여? 일체 치료비느냐 모두 국가에서 부담한다제요. 대단합니다. 우리 중국 공산당이야 사람이 첫째다. 이해이고 예. 뭐요? 맞습니다. 우리의 이 중국에서 태어난 게 얼마나 행운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많이 맞네요. 이거 배달이요. 야야, 내 한다, 내 한다. 어. 야, 된다, 된다. 오 예, 됐구만. 매상까지도 다 됐구만. 예예예, 예, 예. 기다리세요. 예예예. 예, 예. 야, 그럼 우리 빨리 배달 준비를 하죠. 예. 어? 그럼 내가 집에 가서 오토바이를 가져올게. 너봐. 예. 그럼 이 가까운 곳은이야. 내 제조거 타고 배달할게. 예, 됐구만. 사장님, 우리도 주방으로 돌려. 찾아오 불행의 시야 병든 도시 빌딩 속으로 숨가쁘게 몰아치고 빌 속이 가려진 얼굴 초라한 현실 속이 지친 몸으로 울고 있는 그 순간 사랑은 따사로운 햇살 되어 아픈 마음 만져주고 사랑은 정열의 희망이 되어 삶의 꽃을 우리가 하나 되니 두렵지 않아 우리가 하나 되니
우리 말, 우리 노래를 듣기만 해도 고향이 그립고 부모님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산동성에서 대학 공부를 하고 있는 김경호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인데요. 김경호 씨는 고향이 동훈인데 고향에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친척들이 계신다고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김경호 씨를 어릴 적부터 아주 예뻐해주고 사랑해 주셨답니다. 하여 김경호 씨는 이번 방학에도 고향에 돌아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아뵙고 싶지만 바쁜 사정으로 고향에 다녀오지 못하게 되어 노래 제비가 돌아왔다네를 요청해 문안을 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네, 그럼 김경호 씨의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앉으시길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家园，所有生命的共同家园。茫茫宇宙中，你就是一个家，兄弟姐妹在一起，一个温暖的家。世界上还有什么比生命更可贵？只有一次生命弥足珍贵。爱的天使温暖怀抱，放飞梦想，一群白鸽飞向那蓝蓝天空。可장건 백불 생일잔치가 성대에 펼쳐지는 올해 7월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빛납니다. 하여 7월에는 잔디밭에 떨어진 백합 한 송이나 작은 새가 흘리고 간 하얀 깃털 하나를 봐도 마냥 가슴이 벅차고 부푼다고 합니다. 네, 그럼 정열로 차넘치고 활기로 가득 찬 내 고향이 더 풍요롭게 발전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본 프로그램은 본 방송국 블로그와 사이트 연대뉴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Thank you.